핑크. 진종일 낚시한다고 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뻔히 다 알겠죠? 그건 제가 추천드릴 수 없어. 저한테 모차르트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여러 목적으로 야외에서 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저희가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저 실시간에서 그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카페나 밴드, 기타 등등 집합이 될 만한 그런 매개체 이런 거 두지 않겠다. 카페를 한다 이게 아니고 밴드를 개설했는데 여튼 개념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단 올해 초부터는 동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가 오래 가겠냐, 뭐 금방 잡힐 거다 이런 생각으로 동출은 편집장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저 혼자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동출이란 게 하나 걸려 있었고 또 하나는 작은 이벤트. 이 생각은 유념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몇 가지 그 영상들을 찝어서 주면 그 정도는 제가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벤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어. 근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 취지들이 다 좋구나.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창구가 되는 게 결국 카페나 밴드더라고요. 목적은 그러합니다. 상업성은 편집장이랑 의견이 많이 조율되지 못했는데 저희는 협찬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협찬이 지금까지는 저를 위해서만 제가 낚시하는 장비, 뭐 채비, 소품 등등 그러했는데 이제 목적이 조금 달라졌죠. 이제 홍보를 하고 싶은 기업이라든지 아이디어 제품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받을 거예요. 다만 후원을 받아야지. 뭘로? 물품으로. 관심 주신 만큼 다시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며칠 안 돼서 출조를 할 텐데 그때부터 이제 소소하게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홍보하시고 싶은 낚시 관련 용품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앞으로는 홍보도 분명히 홍보에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 부분은 물품으로 받겠습니다. 가급적 많이 지원 물품으로 협찬해 주시고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렇게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모차르트 로드 사장님께서 협찬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더 지원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 지바타코 C170. C는 베이트 캐스팅 릴 할 때 그 캐스팅만 따와 가지고 C는 왕왕 그렇습니다. 그 뒤에 170은 길이를 피트로 표시할 때는 5.8피트, 6.3 그런 건 피트로 한 거고 얘는 센티미터로. 그리고 또 앞에 B라는 게 있어요. 베이트 캐스팅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베이 게임, 연안, 지깅으로 선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다. 그런 약자기도 합니다. 그 업체마다 조금씩 약자가 다 좀 달라요. 릴이 부착이 되고 릴 시트가 있는 부분을 손잡이대, 버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트 바로 앞에서 분리가 된다 해가지고 버트 분리식이란 그런 말을 쓰거든요. 중간이 커팅이 돼가지고 2절 그 센터 분리식이 있는데 그 녀석보다는 휨새가 좋아. 그리고 좀 짱짱하다? 이런 것들이 왕왕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녀석은 가격은 일단 3만원대예요. 근데 버트 분리식이야. 전 가격이 싼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성능을 따져보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건 없어 이 세상에. 근데 그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대에 이만큼의 성능을 갖췄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3만원대가 버트 분리식이죠. 요즘에 버트 분리식 많이 나오지만 아주 일반화되진 않았어요. 길이가 1m 70이, 저는 그러니까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가 대표적인 그 두 종류인데 어느 순간부터 1m 70 이상을 넘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 새 어종이 갈무리가 쉽지 않아요. 1m 70하고 1m 80하고 10cm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차이겠냐? 그건 서버셔야 알아. 문어를 랜딩한다고 치고 랜딩을 해서 내가 뭐 큰 녀석은 뜰채질을 해주시겠지만 작은 녀석들 얘를 문어까지 잡혀있는 걸 달고 이거 잡는 부분부터 로드 길이가 1m 80이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개인 차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쭈꾸미, 갑오징어 로드는 그 갈무리 때문에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는데 150, 160이 많죠. 문어까지 포함되면서. 근데 얘는 170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길이가 이 정도면 초보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도 갈무리가 편하겠다 해가지고 170 이상은 잘 나오질 않아. 저도 써보니까 170이 불편한 점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전 160인데 짧아질수록 개인 취향이 너무 많이 결부하대. 그래서 함부로 길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힘새를 보실 때 로드 전체의 길이가 아니고 릴을 부착을 했을 때 릴부터 끝까지, 전에는 기술력이라고 했는데 8:2, 심한 건 9:1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로드들은 저는 추천을 안 했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턴은 액션 하시고 저처럼 강하게 챔질하지 않으실 거면 8:2 괜찮아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대답해 드렸거든. 당연히 초보님들은 무브 뽑기 쭉 이렇게 좀 챔질 하시죠. 근데 밑걸림이 많다 보니까 헛챔질이 무지하게 많어. 근데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8시간 계속 하루 종일, 더군다나 이 폭염과 싸우면서, 그러면 반드시 손에 무리가 옵니다. 특히 손목에. 그 중간에 그 턴은 이런 액션까지 주시려고 하는데 팔에 무리가 무지하게 많이 가. 그 중에 크게 일조하는 게 액션인데, 로드 액션인데 액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어 로드라면 백호는 뭐 기본적으로 버틸 줄 알아야죠, 그죠? 백호 하나 달아서 무슨 힘새를 봐. 그리고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00호짜리 두 개 달았습니다. 200호를 달았을 때 힘새가 이렇게 나와요. 8:2 이런 거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손목에 무리 간다. 초보님들이 무브 뽑듯이 하라고 하면 무브 뽑듯이 바로 그렇게 하실까? 그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3초 딜레이 타임 주고 먹을 당겨갈 시간 그 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까? 냉정을 잃어버려. 그리고 챔질할 때도 과격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과격한 챔질을 추천하고, 자, 변곡점은 8:2를 표방했어요. 전체적인 힘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7.5:2.5입니다 7.5:2.5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액션입니다. 7:3은 문어 큰 거 걸리면, 말이 7:3이지 7:3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로드 별로 없어. 다 6:4야 야, 6:4는 라이트 대, 울트라 라이트 대, 뭐 무슨 볼락 치고 가벼운 거나 그런 거지. 틀렸어. 그 모든 액션은 큰 놈 걸었을 때 딱 먹는 그 부하,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적어도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 면모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긴 한데, 길이 170 적당하고 액션은 더 마음에 듭니다. 근데 모차르트사의 그 로드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사장님께서 품질 관리를 잘 하세요. 탑 가이드, 가이드, 링, 가이드가 있으면 안쪽에 있는 걸 링이라고 하는데, 그 링을 받치고 있는 프레임, 이게 좀 억울하긴 한데 일본 후지사에서 처음에 라운드형 프레임이, 라운드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라운드형이 굉장히 좋았어. 캐스팅 같은 걸 할 때 원줄이 백럿이라든지 가다가 약간 엉킬 수가 있는데 잘 풀어져. 그게 이게 3만원대인데 탑가이드가 라운드형이야. 설령 엉키더라도 잘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스킵하시거나 안 보신단 말이야. 근데 초보이신 분들은 설명을 해드려야 돼. 로드를 리뷰하면서 특징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핑크. 모차르트 진짜 만든데 진짜 좋아. 제가 산 증인이니까 내구성도 진짜 좋아요.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도색을 핑크로 하셨네. 저 핑크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의외로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 초리 때는 핑크, 뭐 노란색 그런 게 출시된, 저한테 주신 거는 핑크입니다. 핑크. 낚시 때는 보관이나 출처 갔다 오고 세척이나 하실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이렇게 보관하시게 돼요. 분리해서 보관하시는데 다시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조인트 부분이 헐거워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꽉 끼워지지 않고 다음에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나중에 쓰다가 쓰다 보면 조금이나마 더 점점 더 끼워진다고. 그걸 유념해서 만든 그 조인트 방식을 스피갓 조인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로드를 만들 때 스피갓 조인트 그 방식이라서 다 끼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조금 조금씩 더 들어가. 내가 쓴 것만큼, 중고가 된 만큼. 그러니까 제품의 하자라거나 이상하게 의문 가지실 필요 없어. 그 공법 중에 하나요. 그 방법 중에 하나요. 조인트 부분이 그게 적용이 됐고, 가이드링은 제가 좀 재원을 좀 봤는데 저가형이다 보니까 세라믹이 금속, 메탈 이런 것보다 줄 풀림은 좋아요. 근데 내구성에서는 조금 떨어져. 세라믹 가이드가 막 그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쓰려면 적어도 5년은 써야 돼. 이거 마감을 보니까 모차르트답게 에폭시 뭐 이런 건 마감이 잘 돼 있어요. 품질 보증서는 있는데 말 그대로 품질이 좋다 이거지 ASI 해준다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가격대가 3만원인데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도 많고 한데 얘는 저가형으로 불릴만 합니다. 3만원 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내구성은 제가 더 써봐야 되겠지만
일단 마감 이런 건 정말 좋아요. 3만 원대 치고는. 릴시트를 보면 권총 손잡이처럼 트리거가 있고 내 손이 감싸지는 부분, 이 부분이 스펀지 에바 재질이에요. 그립감은 괜찮습니다. 제가 쥐어보니까 무게는 184g인가 188g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무게는 뭐 가볍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무거운 편도 아니야. 3만원대 치고 정말 저렴한 로드 치고는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세 종류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저가이면서 성능 좋은 걸 원체 좋아하니까 저는 석대 중에 이건 진짜 추천드릴 만해요. 아주 그냥 잘 만드셨어. 모차르트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협찬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200호의 힘세 8:2 아닙니다. 7:3도 아니야. 얘는 7.5:2.5 이 정도 힘세가 나옵니다. 변곡점에 모차르트 지바타코 문어 전용 로드. 두 번째 로드 모차르트 바라타코 C170 길이 같습니다. 검은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고 버트블리식이고 휴대성을 조금 고려하신 디자인이죠. 아까 그 지바타코도 그랬고 버트블리식의 그 버트 부분에 그 조인트 부분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으면 초리대의 길이가 짧아져 이동의 편의성이 조금은 좋아지죠. 10cm 정도만 이 길이 올라온 만큼. 그리고 조인트 방식은 스피가 조인트. 특징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릴 부착하는 이 부분에서 손잡이 부분 끝까지를 조금 길게 뽑으셨어. 자, 이건 저는 쭈꾸미 낚시는 팔꿈치에도 이렇게 견착을 하고 낚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어는 채비 자체가 하드해. 육중하죠. 그 애기를 두 개, 세 개를 달고 추가 20호, 25호, 30호 물이 빠르면 20호, 30호를 달아서 50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채비 자체도 무겁고 문어가 한 마리 걸리면 두 종류 중에는 문어가 가장 무겁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오래 못 가 있고 팔에 피로도가 누적이 많이 돼서. 그리고 알려드린 방법은 겨드랑이 사이에 손잡이들을 끼우시고 가급적이면 턴액션 이런 거 하지 말고 겨드랑이 끼시고 콩, 콩, 콩 이래도 무거워. 두 손으로 공, 공, 쭈꾸미 갑오징어 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활성도 올라가면 다 물어. 애기 색깔이라든지 많은 상황에 대처하는 그 낚시꾼이 채비 운영을 해서 그 조각 차이가 나다 뿐이지 그 외에는 힘든 게 캐스팅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채비가 무거우니까 두 손으로 받치는 경우도 왕왕 생겨. 오래 버텨야 되니까 누구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두 손으로 받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히 이거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릴 시트에서 길이가 버트 손잡이대 길이가 짧으면 겨드랑이에 끼우는 이 부분이 짧으면 두 손으로 받치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그리고 이 팔에 땀도 많이 차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길게 뽑으셨어요. 낚싯대라는 거 하면 카본을 종이처럼 얇게 펴가지고 둘둘둘 마는 거거든요. 얘를 커팅을 해보면 이 초리대라든지 낚싯대에 보면 중간이 비어있어. 원통형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카본 솔리드 통이란 소리. 속이 꽉 찼다는. 그래서 무게가 조금 무겁습니다. 통 솔리드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기술에 의한 뭐 감도 이런 거겠고 두 번째가 내구성이야. 안 부러져 잘. 스펙은 선경이 1.3mm 그 원경은 10.9mm 이렇게 되고 그 탑가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경사가이드. 그리고 시인성을 위해서 가이드를 부착을 할 때 랩핑사라고 가는 실이 있어. 가이드가 동그란 게 있고 다리가 딱 있는데 그걸 부착해가지고 실로 감아. 그 다음에 뭐 테이프 같은 걸 감고 그 다음에 에폭시를 넣어서 그걸 랩핑이라고 합니다. 랩핑하고 계속 돌려. 뭉쳐서 굳지 않게 계속 돌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과정이 정성스럽지 않으면 이런 가이드 이런 게 안 나와. 끝에 시인성을 위해서 랩핑이 끝나고 그 후에 테이프를 좀 주황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모차르트 사장님 죄송한데 문어 로드는 시인성 필요 없어요. 아 무거워 죽겠는데 뭐 시인성 눈으로 끝보기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 바라타코는 이렇습니다. 길이는 C170이고 스피가 조인트 방식이고 라운드형 프레임 가진 가이드링 탑가이드 그리고 경사는 보급형이 아니고 저가형보다는 약간 누워있는 것 같고 카본 솔리드로 돼 있어요. 5만원 후반에 6만원대 카본 통솔리드라는 게 탑부분이 참 이건 쉽지 않죠. 이거 이 사장님께서 낚싯대는 진짜 잘 만드세요. 고가형이든 저가형이든. 고가는 당연히 잘 만드실 테고 저가형은 제가 이런 생활 낚시하면서 평가를 해보자면 진짜 잘 만드세요. 힘세 좀 볼게요. 200호입니다. 200호 추. 자, 요렇죠? 자, 통솔리드. 통솔리드고, 초리대 부분은.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힘세죠? 7.5:2.5. 딱 요 정도 좋습니다. 보급형, 저가형, 뭐, 이런 로드들이
이 정도 힘세면 저는 추천 안 드릴 이유가 없어. 팍팍 쳐세요. 그래도 끄떡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모차르트 필드마스터 10만원 중반대 가격이에요. 제일 큰 특징은 로드보다 로드 케이스야. 오, 로드 케이스가 너무 좋아. 하드 로드 케이스인데 뭐 이런 걸 다 가격에 포함시키셨겠죠? 근데 뭐, 로드 케이스가 너무 좋아. 문어 전용 로드, 거기서 상위 기종인데 모차르트 B160 가격대는 10만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어 전용 로드라고, 대왕 문어 그거를 제외하고 돌문어 작은 녀석부터 11월 덩어리 건졌다 하면 뭐 2kg, 3kg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녀석들까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로드입니다. 그리고 피로도가 작아. 길이가 1m60이거든. 1m50짜리의 추를 연결해서 들고 있는 것과 60에서 들고 있는 것과 70에서 들고 있는데 같은 30호 무게로 진종일 낚시한다고 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뻔히 다 알겠죠? 길이가 짧을수록 팔의 피로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쭈꾸미도 갑오징어도 문어도 저는 160이 있으면 그쪽으로 추천드려요. 1m70까지도 괜찮아요. 왜냐? 제가 오늘 협찬 홍보하려고 갖고 나왔잖아. 그리고 써보니까 1m70까지는 괜찮아요. 짧으면 갈무리가 안 좋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초보님들께서 구매하시긴 좀 꺼리잖아. 왜냐? 10만원이 넘어가니까. 저는 10만원대 오바는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자, 무게가 150g이에요. 10cm 차이 난다고 바라타코, 지바타코보다 당연히 가볍지 않겠네. 자, 여러분 10cm 차이 나는데 20g 차이가 난다고요? 아니야. 버트 부분이 이게 16mm인가? 딱 보기에 무식합니다. 지바타코에 비해서는 뭐 한 5배 비싼데도 두꺼워. 둔탁하게 생겼죠? 여기 이 버트 부분도 두꺼워. 그러다가 갑자기 확 얇아져서 액션을 봐야 되겠지만 초리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카본 함유. 그리고 그 카본도 소재가 좋았고 맨 마지막에 마감을 보시면 코팅하기 바로 직전에 꼬아서 X자 형태로 이렇게 그 감아놓으세요. 그걸 X래핑이라고 하는데 좀 로드가 굉장히 질겨집니다. X래핑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X래핑하고 검은색 코팅인데 시인성을 위해서 좀 그 흰색으로 마지막 초리대 부분을 마감을 하셨고 래핑이야 뭐 모차르트는 저가형, 고가형, 고가형은 더 좋아.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어. 그리고 릴 시트도 후지 릴 시트죠. 딱 보기에 얘는 고가형이야. 그리고 스크류 이 부분 손잡이, 스크류 손잡이 부분도 쟤랑은 좀 많이 달라요. 마치 코팅은 티탄 뭐 아무튼 강한 그 금속 부분 그런 것처럼 코팅을 해놓으셨어. 나는 문어만 주로 가 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추천드립니다. 만듦새야 뭐 모차르트에서 생활낚시에서 10만원대 넘어가면 무지하게 좋아요. 그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네. 그리고 내구성 산증인 있잖아. 산증인 이 녀석은 분명히 버티는 이 힘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지바타코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8대2 액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터른 액션도 힘들고 이거 8대2 하고 참질 허참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8대2처럼 하드하면 내 손목 너무 아파 이거 진짜. 근데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길입니다. 로드의 총 길이. 대신에 얘를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은 로드 길이가 160이라는 거. 전장 길이가 160이 저는 두 종류 낚시에서 160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어뿐만이 아니고 쭈꾸미 갑오징어 포함해서. 그리고 길이에 비해서 160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다는 거. 반증으로 고급 카본을 사용했다는 거. 길이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다 그러면 카본이 좋을 수밖에 없어. 쟤들은 보급형, 저가형 이런 애들은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증서, 무상 보증서 이런 게 없는데 이 녀석은 있어요. 자, 필드마스터. 이것도 힘세를 좀 봐야 되죠? 자, 200호. 기가 막히죠? 이 녀석을 8대2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녀석이 두껍다고? 근데 엑스래핑 때문에 저렴하게 절대 보이지 않고 두껍고 8대2를 그대로 표현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액션이 나오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 안 드린 거 딱 한 가지만. 자, 가이드인데 근데 로드를 만들 때 블랭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블랭크를 의도를 가지고 어떤 부분 뭐 변곡점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그 가이드에 원줄이 통과해서 끝에 추가 있다면 당연히 이 가이드 부분이 이 옆에 가이드 이 범위를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가이드 하나를 부착하면 1점, 2점, 3점, 4점 하는데 얘는 가이드가 11개야. 낚싯대 로드 장비들은
조금의 성능을 올리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 3만원, 6만원, 갑자기 15만원 막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조금을 더 높이려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점, 쟤들은 9점대야. 가이드가 9개야. 9개인 만큼 가이드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그 범위가 넓어. 문어가 걸린다든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힘세를 가이드 하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넓으면 더 조금 더 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쟤들은 7.5 대 2.5의 힘세가 나온 거고, 이 녀석은 짧지만 가이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11개나 박혀 있어. 그래서 책임져야 될 범위가 되게 적어. 끝부분으로 갈수록 가이드가 더 촘촘하고 더 한 거는 힘을 많이 받으니까 끝부분으로 더 촘촘하게 가이드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얻으신 게 8대 2 액션인데, 전형적인 8대 2 액션. 200호니까 좀 어느 정도 걸어도 이 녀석은 2 액션이 나오겠죠? 근데 이 녀석은 저는 8대 2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팔의 피로도 때문에, 낚시의 피로도 때문에. 팔이 내가 뚝 떼어놓고 조립식 로봇처럼 이 녀석이 피곤한데 난 안 피곤하다 이럴 순 없잖아. 팔이 피곤하면 내가 낚시하는 내가 피곤해. 그래서 8대 2 액션은 하드한 액션이다 해가지고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녀석은 길이가 160이야. 160이면 이 정도 액션이면 내가 버티고 있는 거, 그것도 피로도에 들어가니까. 길이가 짧은데 같은 무게를 한다고 할 때 1m 50, 1m 60, 1m 70, 80,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긴 게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대 2 액션을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이는 1m 60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야, 너 이거 필드마스터 그것 중에 180도 있는, 185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제가 추천드릴 수 없어. 저한테 모차르트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면 생활낚시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저는 추천드릴 수 없어. 필드마스터는 160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그 길이가 될 겁니다. 로드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 조금만 좀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쳐야 하는데, 저는 카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도 낚시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고, 집사람의 부단한 끊임없는 그 설득에 의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나 고맙게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님들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거 노력해야지. 그 부분에서 집사람이 제 심금을 좀 많이 울려가지고 밴드를 개설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뭐 밴드 개설이 그 나쁜 건 아니잖아. 제가 틀렸던 거죠, 제가. 그 생각을 좀 고쳐먹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밴드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 홍보 제품, 협찬 제품이 있다고 하면 많이 얻어서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밴드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밴드 많이 가입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